기타 속으로 그야말로 마치 빨리 하나 가르쳤다. 사실 저는 그 저 이 장면을 그 영화가 어거스트로 씨를 보면 네. 주인공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예. 연주를 하거든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 연주가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건가요? 중간에 막 피아노 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금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지만은 네. 지금 이 속에는 그 20세기의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있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신비로운 사운드는 거의 이제 이렇게 대기권 밖에서 어. 지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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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바로 보셨나봐요. 잠시만요.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 연주했다. 그러면 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많이 가보신 그냥, 그런 예. 느낌이에요. 안드로메다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안드로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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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맑은데 내 맘은 비 온다. 이 생각 저 생각 결론은 안 난다. 가슴이 이제 전화. 나 어디 나간 거야? 본인은 나로호다 이 얘기죠. 아 근데 제가 이 스타킹 나로.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궁금해. 이강호 분의 지금 실력이 네. 일반적으로 기타를 치는 어느 정도 몇 년 배운 사람의 수준인지 성인으로 봤을 때나 뭐 거의 한 뭐 30년 정도 칠 정도죠. 사실은 CP가요? 그렇죠. 몇 년 쳤다고? 예. 4년에서 5년. 야. 4년에서 5년 배웠는데. 예, 그리고 최종 학령은 유졸입니다, 아직. 그리고 유졸에다가 고학년 현재 진행형이고요. 맞습니다. 김종민 씨처럼 이를테면 댄싱 머신이 되고 그야말로 가요계의 꽃미남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게 몇 프로고 노력하는 게 몇 프로입니까? 100% 탁월했습니다. 너무 태어났어. 아니 근데 그 도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또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또 반드시 필요한 또 질책이라든지 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보충해야 될 거는 강약. 강한 거하고 약하고 좀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극대화를 해서 강한 소리는 더욱더 강하게 약한 소리는 더욱더 약하게. 강약 조절을 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얘기했지 한번 이렇게 이 터치를 해봐요. 더. 선생님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같이 기타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 이 정도로 오~ 어, 전 체중을 실어서 이게 약간 이거 이래. 아니 이거 왜 이래? 아니 기타 기타 멀쩡해요. 아니 아, 잘 오잖아요. 필름도 제대로 돼 있고요. 아니 우리가 앞에 포장이 그렇지만. 이거 왜 이래가 무슨 말이에요? 점점 우리가 김동식에 말린다는 느낌이 예, 예. 그런 기운이 들었네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강호 군이 어떻게 보면 천재입니다. 천재죠. 그럼 입장을 바꿔서 우리 김동규 씨는 그 분야의 거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천재와 거장이 만나서 스타킹에서 한 무대를 보여주신다면 와. 그 무대의 아름다움의 파장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천왕의 고정!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